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광명 수내과 의원의 투석 환자가 7월 10일 확인된 이후에 해당 의원의 투석 환자 2명과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가족 2명이 확진되었으며 이중한 명이 육아 도우미로 근무한 가정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확진된 2명은 어린이집 원아로 교직원 및 원아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0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일곡 중앙교회 관련 1명, 배드민턴 클럽 관련 2명, 그리고 T월드 휴대폰 매장 관련돼서 2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어제 43명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8명이 확진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2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42.7%였고, 국내 집단 발생은 35.5%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발생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0만여 명이 넘어서 최다 기록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유행의 확산기입니다. WHO도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집단 발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방문 판매, 종교시설, 친목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그리고 표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일상화하고 습관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